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라운지큐어를 리뷰해 볼 AP 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3월 31일 오후 1시 55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4251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라운지큐어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바일과 유비쿼터스, 우리가 기기 인증 보안 솔루션을 보유한 전문 보안 솔루션 개발 업체입니다. 금융과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모바일 보안 솔루션, 모바일 백신, 가상 키보드, 모바일 암호 인증, 모바일 단말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PC 보안, 국제 생체 인증 표준 기반 생체 인증 솔루션, IoT 기반 솔루션과 서비스를 공급. 특히 모바일 보안 솔루션 4종을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예. 지문과 홍채, 안면 인식 같은 바이오 인증 기반 간편 인증 결제 기술을 개발했고요. 계열 회사인 라운 화이트 헷을 통해서 화이트 해커 실무 교육과 정보 보안 전문가 실무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전문 기업인 더 루프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차세대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이제 신한금융그룹의 블록체인 기반 금융 통합 인증 시스템에 터치 앤 원패드를 결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디지털 백신 여권 도입 여론 형성 속에서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돼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블록체인 모바일 공무원증 체계 구축 완료 소식에도 반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라운시큐어. 시가총액은 1,481억, 발행 주식수는 3,790만 주, 유동 주식수는 3,000만 주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면은 매출액 부분도 많이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큰 변화가 있었는데, 매출액은 이제 전년 대비 22%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연구개발 투자나 뭐 기술개발 투자 같은 것 때문에 이제 판관비가 증가하고, 이제 전환사채 관리 비용으로 이제 영업에 손실이 많이 발생해서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 다 털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라운시큐어가 저기 뭐냐, 기업이 기업 간의 경쟁에서 이제 밀려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수순인 게 아니고, 이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연구개발 투자하고 기술개발 투자 비용에 이제 많이 힘을 쏟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지금 워낙에 좋은 기술력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라운시큐어는 주봉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요거 이제 오버슈팅 나온 거 이제 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을 그리는 모습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파동의 폭이 좁아들었어요. 50% 정도 줄어들었죠? 이렇게 요 뇌로 이제 놀고 있잖아요. 이제 폭이 좁아들었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수렴되고 있다는 뜻이고, 수렴이 되고 있다는 뜻은 이제 힘이 뭉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뭉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한번 이제 터치를 해주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긴 한데, 아마 여기 또 이제 3,200원 선 터치하러 또 이제 내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파동을 그린다면.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평선이 이제 수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로 치든 아래로 치든 튀긴 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유념해 주시면서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라운지큐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의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이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이제 뜹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해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저희 소장님께서 2021년 들어와서 이제 댓글로 꾸준하게 매일매일 댓글로 리딩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3월 29일 월요일이니까 요거 이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계시는데, 7시 45분에 이제 이렇게 인사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고,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될 어떤 그런 공지사항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제 눈여겨봐야 될 점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전일 미국 증시와 같이 이제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이제 보 그런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지표들도 소개해드리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시가 딱 되면은 이제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 시간 9시 뭐 KPS 현재가 16,900원 기준 매수 뭐 이렇게 되어 있고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4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런 이제 말씀,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극동유화, 뭐 5,400원 기준 매수라는 말씀과 함께 1차 목표가 5,560원, 뭐 손절가 5,200원, 뭐 이런 식으로 한 보통 이제 2개에서 3개 정도의 이제 종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1차 목표가 돌파, 뭐 이제 추가 상승 중입니다. 뭐 수익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제 리딩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이제 VIP 매매에 대한 말씀 뭐 이런 것도 이제 소개해주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무료로 한번 이용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사이트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AP 투자연구소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